티렉스 먹어볼까? 이걸 팔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먹었지. 우선하게 모두 함께 맛있게 맛보고 팬분들도 맛있게 먹어 너무 뿌듯했지. 사운드. 제가 오늘 입덕가이드에서 티렉스 버거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운동 먹방 때 티렉스 버거를 우연찮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 이 메뉴로 꼭 입덕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이제 드디어 입덕 가이드 무대가 10분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 박동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018년도 다이아트 페스티벌 놀 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첫 번째 무대인 만큼 아주 재미있는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근데 리더가 갑니다. 복사운드입니다. 다이아트 페스티벌 오프닝 무대에 어울릴 만한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입덕 메뉴는 네. 올 여름 핫했던 버거죠. 바로 롯데리아의 티렉스 버거입니다. 본명 티렉스 버거, 소속사 롯데리아, 데뷔 2018년 6월 데뷔. 제가 얼마 전에 운동후 먹방이라는 컨텐츠에서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네? 되게 특이하게 생긴 햄버거가 있는 거예요. 패티가 빵을 삐져나와서 큼직하게 있고, 이름도 제가 좋아하는 공룡 이름이라서 호기심에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입덕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죠. 포장지가 긴데요. 거의 이거 닭 한 마리 그냥 때려 넣었는데요. 빵을 삐져 나왔어요. 치킨이 삐져 나왔어 아예. 대박. 이게 근데 먹으면 치킨만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치킨이 커가지고. 진짜 치킨만 먹었네. 엄청 꽉 찼어. 맛있지. 일단은 안에 크림이 되게 좋네요. 크리미하게 부드러운 어니언 소스? 맞아요. 양파 맛이 나요. 그리고 보시면 안에 그 소스 안에 피클도 잘게 썰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 맞아요. 피클 맛도 나네요. 이게 닭달살이래요. 닭달살이에요? 닭달살. 달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보통 이제 계속 입맛을 당기게 해주는 조합이 단짠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다음 세대 맵단 조합. 맵단. 아 맵단. 치킨에서 약간 매콤 칼칼한 게 처음에는 모르는데 먹다 보면 혀에서 살짝 매콤한 게 들어있었네라는 게 느껴져요. 거기에 이제 어니언 소스로다가 살짝 감아주니까 매웠다가 닿았다 매웠다가 닿았다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니언 소스 안에 피클을 잘게 썰어서 맞아, 그런 넣어놓고 것 같아요, 또 피클도 또 따로 들어있어. 안 느끼해. 제가 봤던 햄버거 중에 패티가 가장 커요. 엄청 크죠? 제 얼굴 만하다고 하면 좀 과장인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만큼 푸짐하게 들어가면은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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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는 5,600원 5,600원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건데? 굉장히 저렴한데요? 3,500원에 치킨 맛도 충분히 느끼고 햄버거 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성비의 끝판왕,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편의점 햄버거도 요즘에
맞아, 2,000원 너무 편의점 햄버거.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커서 이거 먹기 힘들어. 우리만 너무 먹었어.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어. 여러분 드셔보시고 싶으시죠? 저희 입덕 가이드가 앞으로 준비 중인 콘텐츠 중에 시청자 입덕 가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입덕 가이드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오늘 그럼 테스트 삼아 무대를 한번 해보죠. 제 역할 해주실 분, 점프 치신 파란색 티셔츠 분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수기 역할 해주실 분. 우와, 선정해 주시죠. 네, 저기 흰색 반팔 티 입고 차야 하고 있는 친구 나와주세요. 홍사한두님 역할 해주실 분도. 아, 네,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네. 아, 아까 우리가. 아, 맞네. 아니 왜 선정 안 하셨어요? 왜 마지막 나도님. 저기 줄무늬 옷 입으신. 네. 아, 눈에 가장 띄었어요. 일단은 오늘 즉흥적으로다가 시청자 입덕 강의들을 시작해볼 건데 일단 앞에 있는 치즈버거를 한 번씩 드시면서 네, 일단 맛을 보세요. 네. 맛을 보세요. 본인이 진짜 홍소나기다 라는 생각으로. 네. 일단은 맛을 한 번씩 보세요. 네. 네. 일단은 잘 먹고 계는데? 굉장히 음미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네. 있어 지금. 어때요 맛이? 입안에서 티렉스가 춤을 추고 있어. 와! 티렉스가 춤을 추고 있어. 와! 와! 대박이었다. 끝났어. 치킨이 이게 입에 확 들어오면 이게 매우니까 좀 느끼한 맛도 덜하고 피클도 맛이 강해서 이게 막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닭다리살이라서 뻑뻑하지 않고 닭고기가 약간 매콤해서 끝까지 먹어도 느끼하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올라오셔서 또 드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또 다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니까 역시 제가 메뉴 선정은 진짜 잘한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컨셉을 맡고 계세요 요즘에.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또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짠짠짠짠. 요거 버거 교환권이에요. 드릴게요. 일단 두 장입니다. 콤보 세트로다가 드실 수 있는 거 버거 교환권인데 두 장씩 드릴게요. 선물입니다. 요거 나중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콜라보레이션 한번 합시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티렉스 버거에 또 네?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우 많다.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요거. 이도윤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네. 크기가 몇 센치인가요? 와 대박! 잠깐만요. 저 뭐죠? 어떻게 저렇게 되지? 티렉스 다리. 티렉스. 뭐야? 17cm예요? 17cm. 이건 더 크겠는데요? 그리고 아 크다. 19cm. 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궁금증 해결. 그러면은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티렉스 버거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각자 어떠셨는지 입덕 포인트요? 입덕하셨는지 저는 입덕했습니다. 네! 저도 입덕이요! 생각보다 되게 매콤했는데 소스가 부드러운 어니언 소스여서 진짜 궁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맛은 당연히 뭐 다 좋았고 네? 근데 그보다 그 한 끼 식사로 해결되는 이 양 푸짐한 양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버거가 이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높이가 높은 버거랑 또 다른 약간 가성비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가성비. 맞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큼직한 패티의 가성비. 홍소나 기 화이팅! 자, 이번 셀카 한번 드릴게요, 셀카. 하나, 둘, 셋. 입덕 가이드 트랙스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간 진짜 거랑 계속 중간중간 계속 백지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수업